흉활주 호재랑과 보종랑 임종랑은 이미 백제군 진지로 정찰을 떠났다. 너희는 모두 18항 밑으로 편제될 것이다. 예! 18항은 편제된 화랑과 함께 서원공의 지시를 기다리거라. 예, 공주님! 영화 지도는 석품의 청룡익도로 편지된다. 예! 수엘화도는 선열의 운상인도로 편지된다. 예! 금화 지도는 필탄의 현무신도로 편지된다. 예! 또 용화향도는 알천의 비천지도로 편지된다. 예. 용화향도의 유신은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알천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예. 목숨을 걸어야 할 전쟁판에 혹까지 붙이게 됐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봐, 우리 비천지도는 임무에 물러선 적도 실수를 한 적도 없어. 너희 용화향도 때문에 우리가 불명예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알겠나? 우리 용화향도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걸세. 걱정 마시게. 너희는 우리에게 편제되었어. 군례를 취하고 항상 존대하도록 하라. 유신아, 너에게는 첫 전쟁이로구나. 저와 용화향도 모두 그렇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누구든 첫 전쟁을 겪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 화랑이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다. 허나 다른 낭도들도 모두 그럴까? 내가 왜 덕만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그 아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겨내지 못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또 그런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전하는 아이다. 한없이 부족하게 보일 테지만 전장에서 그 아이는 강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살아온다면 더욱 강해질 테고. 그 아이를 살려오너라. 또한 너도 너의 낭도들도 살아남아 더 강해지거라. 살아서 너와 너의 낭도들이 내 힘이 되어야 한다. 예, 공주님. 그래. 공주님, 유신랑에게 하사하신다면서요. 꼭 살아 돌아오라고.
그래. 헌데 왜 안 주셨습니까? 무섭구나. 예? 용수공께도 출정 전 옥패를 달아드렸었다. 돌아오시지 못하셨지. 하여